힘이 들게 전화해 baby tonight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이 될게 oh. 언제든지 baby alright call me 있다면 바로 call me 말해봐 들어줄게 너의 story 슬프고 우울해 그럴 땐 내게 와 그럴 땐 우리가 해결사 make you why 집에만 니키가 깝깝해 비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 사랑 때문에 착잡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해 그럴 땐 비리리리 비리를 불어보자 휘파람이라도 불어보자 그래도 기분이 안 풀린다면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자 사는 게 힘들어도 얼굴 찌푸리지 말자 정신 차리고 고쳐보자 팔자 고민하지 마 머리 빠질라 우리는 내일을 향해 달린다 언제든지 그대 ring my bell 완전히 새롭게 변하기 친구들에게 전하기 사랑에 배신당한 대집이 나도 해치는 막바를 당근 미스리라도 너무 지치 말고 다들 힘내라고 걱정들로부터 해방돼 어떤 이들은 얼짱의 노예 어떤 이들은 학점의 노예 느슨한 넥타이 직장인들은 몇 달치 밀린 월급의 노예 Call me right now 네 고민의 무게는 두 돈 난 우리가 잘라내줄게 딱 두 동강 지금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igh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igh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igh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igh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igh Call me baby 언제든지 내게 전화해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찾아? 와 장난 아니다. 어떻게 찾아 이거? 나도 우리 제작진들이 이럴 줄 몰랐어. 무서워요. 너무 어렵네. 야, 아니 5번은 나얼 씨 아니에요? 와 정말 노래를 잘해. 사실 요즘 말이죠 흑인 음악에서 있잖아요. 네네. 힙합 하는 그 래퍼하고 싱어의 구분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오늘은 빌런이 저희가 아니라 제작진이 빌런입니다. 이 사람들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슈퍼히어로니까 맞춰야 됩니다. 기풀기로 들었을 때는 지금까지 4회째인데 오늘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가장 어려웠다. 네. 그리고 2번, 3번 분을 제가 들으면서 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저는 약간 그 자이언트 핑크 분이 생각이 났는데 네. 그 가운데 2번 분은 다음번에 들어보니까 화사 씨도 약간 생각이 나고 노래를 화사.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은 보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3번은 래퍼분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5번 분은 네. 시작하면서부터 래퍼 찾는 게임인데 노래를 되게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네네. 5번 분은 제가 봤을 때 음악 자체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고 뭐 시퀀싱도 잘 하시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 하시는 특정 직업군 예를 들어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의사분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일이 주제 말고는 다 맞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답에는... 래퍼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 의사, 나이 어리고 많고 저 다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2번 도전자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것도 노래야 뭘 사랑하지 않아 하냐 이거? 아유 너무한다 노래 들려주질 않네 랩을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할까 목소리가 제스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아까랑 왜 이렇게 다르죠? 느낌이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많이 좋다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다 야, 진짜 올해 들은 저음 중에 최고예요 이건 자이언트 핑크 아니에요? 와우, 야, 목소리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 모르겠다
네, 일단 확인해 보죠. 자, 2번 도전자가 진짜 래퍼다라고 하신 히어로분들 만나봅니다. 아, 그렇지. 이건 가져가야 돼. 이건 그렇지. 이건 가져가요. 가져가. 네. 네, 가져가. 나만 안 눌렀네. 어 잠깐만 장윤정 씨 안 눌렀네요? 아니 그렇게 우리한테 숟가락으로 좀 밥 좀 달라고 그러더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자, 지금 장윤정 씨 받아 먹으려니까. 장윤정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유일하게 지금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 모르겠어서 네네. 못 누르겠어요. 예 네. 어.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제가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앞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이러고 앉아 있네요. 이건 지금 보니까 목소리가 좀 들리네. 한 명 정도는 그냥 가져가도 되겠어요. 네. 가수 이름 마 쪽이에요, 춘 쪽이에요. 님이에요? 네? 가수 이름 마 쪽이에요, 춘 쪽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마야야 춘자야. 아, 그쪽이에요? 아, 마냐 춘이냐고? 아, 마냐 춘이냐고? 마야 춘이요? 아니에요. 마춘 아니에요? 마야 춘자. 아, 저 사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아, 마춘이면은 이거보다 좀 더 거칠죠. 아하. 그래요? 네. 혹시 뭐 유추한 사람이 있어요? 핑이요. 핑이요? 예. 네? 핑이라는 가수가 있나요? 핑크팬더요? 핑크팬더? 핑크팬더요? 저는 자이언트 핑크 같은데? 아 핑크 아하 자이언트 핑크요? 아, 자이언트 핑크 인명 자핑이라고 하는 친구 네. 아, 커다란 핑크세요. 자 강타 씨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지 모르겠고요 사실. 어,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노래 호흡이 중간에 한번 아니 노래로 따지면 안 쉬어야 될 때에서 한번 쉬셨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이제 랩할 때 호흡이랑 조금 결이 달라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좀 래퍼일 가능성이 보인다. 좋습니다. 네. 저는 내가 이 노래를 따라 불러보니까 되게 낮아요. 근데 여자분이 이 정도 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만약에 저라면 이 키로 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냥 키 자체로 좀 낮아서 올릴 거를 자기 키에 맞춰서 부르다 보니까 앞쪽에 기타가 망가진다고? 이상하게 보컬이 아니기 때문에 래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아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2번 분이 래퍼다라고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네 분이나 나왔습니다. KL 씨 왜 터지셨어요? 김현철 씨 주위로 뭐가 터졌거든요. 네, 뭐죠 이번에? 얘기해줘요. 아, 저 선생님께서 장필수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장필수 맞죠? 장필수. 필수입니다. 장필수.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성 후옥이었던 그 뭐 아주 중추적인 인물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왔다. 에... 일단 처음만 2번 가보면 안 돼요? 일단 한 명 뽑으면 되니까 3번? 3번 애매하지 않아요? 2번 아니에요? 2번 자이언트 핑크 같지 않았어요? 2번 3번 다 유력한데 2번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랩을 들려주는 게 아니야? 저는 여기까지인 거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래퍼라는 상상을 일단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래퍼인지 알아요 우리가? 저 지금 멘붕이에요. 아무도 못 누를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 과연 히어로분들이 선택한 2번 도전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지 2번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열려라 황금길. 못 보겠어. 2번 도전자의 정체는
진짜 래퍼일까요? 자이언트 핑크 분이 생각이 났는데 수신입니다. 이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이번 도전자의 정체는 진짜 래퍼일까요? 이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자이언트 핑크! 래퍼 자이언트 핑크였습니다. 자이언트 핑크입니다. 우승자예요. 랩을 많이 못하셔서 근질근질 하실 텐데 약간 자 시원하게 한번 가보죠. 시원하게 여러분 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이언트 핑크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셨던 분이 K윌씨입니다.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아까 뒤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그 TV 이렇게 모니터를 봤는데 K윌 오빠가 웃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넌 자이언트 핑크야. 저는 자이언트 핑크 같은데? 자이언트 핑크 같은데? 사실 말이죠. 저희가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할 때 네. 비슷한 거 같거나 누구 같더라도 사실 이거를 약간 숨겨놓고 이러기 마련인데 저희가 너무 사정이 급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맞췄어 갖고. 미안해요. 맞는 거. 이거 왜냐하면 목소리가 워낙 이렇게 음색이 독특하고 딱 들으면 아는 목소리라서 네. 맞겠다 싶었는데 맞아서 너무 네, 기분 좋네요. 제가 예전에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서 근데 그때 이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했었거든요. 네, 독보적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목소리가 딱 들으니까 너무나도 알겠어서 좋습니다. 네. 자 이에 반해 우리 김현철 씨 장필순 씨다라고 하셨었는데 아 장필순 재밌었어요. 장필순 충격적이네요. 아니 김현철 오빠는 제가 라이브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야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랩을 못한 척을 했는데도 네네. 목소리가 잘 안 숨겨지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모르셨어요? 아니 장필순이라고 하고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맞췄을 때는 참 앞으로는 힙합 R&B 쪽도 좋지만 포크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포크? 포크 음악 오 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누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다 랩도 넣고 하면서
이렇게 꾸며봐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진짜 장필 선배님 노래를 자이언트 핑크가 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해봐야 되나. 자, 역시 벌써 보내드려야 되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숨길라 했는데 안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언니들도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일단 빨리 떨어져서 후련하기도 하면서 네. 누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이팅 하셔가지고 상문도 받아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핑크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히어로분들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얻어갑니다. 네. 일단 축하드려요.